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자, 11월 11일 일요일 11월 2주차 1위 경마 예상입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 경마에서 대박이 났죠. 말 그대로 아주 상황이 났습니다. 뭐 남들이 말하는 그러한 그 적중이 아니라요, 완벽한 불적중. 자, 뭐 총 9개 경주 적중이 나왔는데 서울 경마에서만 6개 경주, 부산 경마에서 3개 경주 적중이 나오면서 9개 경주 적중이 나왔죠. 물론 현장에서 필봉이가 상당히 많은 경주 적중을 만들어 드린 그러한 그 이해가 되겠는데요. 자, 뭐 엑스파일 승부로 때려드렸던 게리마트의 노던스카이 80.5배, 이것도 적중 만들어 드렸고, 마음의 빛 이벤트킨 17.7배, 거기 뭐 창천의 라스트 무대는 단방 아닙니까? 한방. 창천의 라스트 무대 16.2배짜리 한방 막권. 자, 뭐 쌍승식 24.8배 나왔고요. 뭐 상당히 많은 경주가 적중이 나오면서 기분 좋았던 그러한 그 일요일이었는데, 물론 토요 경마에서도 좋은 그러한 그 적중이 나왔고, 뭐 제주 경마에서는 진치의 재갈량 가지고 또 40배짜리 적중을 만들어 드린 예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그렇게 그 상당히 지금 이번 주 일요 경마는 상당히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져 있네요. 대통령배 대상 경주도 있기 때문에 이 경마장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어수선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자, 이 조규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출전하고 있는 많은 마필들이 이번 경주를 이번 주 출전할 예정이었는데 출마 투표에서 떨어진 말들이 많아요. 자, 지금 준비 잘 돼 있는 마필들도 많이 떨어졌죠. 자, 그만큼 지금 뭐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서 많은 마필들이 새벽에 일찌감치 나와서 조교시키는 모습들을 봤는데, 자,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들이 상태 안 좋은 마필들이 많고요. 여기에 안 팔리고 있는 보병 마필들이 지금 상태 좋아져 있는 마필이 많아요. 자, 오늘 1위 경마는 토요 경마하고는 좀 틀린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뭐 1경주부터 좀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들고 있네요. 자, 그래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들 필봉이가 심혈을 기울여서 자 승부 경주로 선택을 해놨는데, 2경주부터 시작합니다. 2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2, 5, 7, 10, 딱 4개 경주 또 승부경주를 안고 가는데요. 2경주는 B급 승부입니다. 7경주도 B급 승부고, 5경주는 X파일 승부고요. 자, 10경주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승부죠. 자, 메인 A급 승부로 준비해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일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경주 들어가는데요. 뭐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자 1위 경마도 짧고 간단하고 또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경쾌하게 자 제가 풀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1경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1경주에서는 좀 함구를 할 수 있는 경주예요. 준배당 나올 수 있는 경주죠. 왜냐, 인기마필들이 지금 지금 불안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인기마를 잘라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국산 5군 1300m 마련 경주로 펼쳐지고 있는 자 1경주에서는 지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들 중에서 7번 타이탄이 가장 먼저 눈에 띄죠. 자, 이 7번 타이탄 직전 경주는 문세영 기수가 선행도 못 나갔어요. 자, 타이탄을 가지고 선행을 못 나가고 외선에서 경합을 펼쳤죠. 경합을 펼친 이후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뒷심이 발휘가 되질 않으면서 걸음이 나오질 않았고요. 또 무너지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마필이 바로 타이탄이에요.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마방에서는 또 한번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시행을 했고요. 자, 지구력 보강을 많이 했죠. 1300m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데, 자,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해서 데뷔전 당시 머리를 쳤습니다. 이번에 다시 하만식 기수로 기승기수를 바꿨다. 자, 한 번 더 때려보고 싶은 이신영 조교사의 승부 의지가 보여지고 있죠. 7번 타이탄 인정을 하겠는데, 5번 상석이 아마 나름대로는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아주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또 비록 승군전이지만 직전 경주 여유 있는 우승 아닙니까. 5번 상석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는데 이거 잘라드립니다. 5번 상석은 오늘은 가도 안 된다. 마필이 완전히 썩었네요. 맛이 갔어요. 자, 직전 경주 때 최상이었는데 오늘은 최상에서 벗어나 있죠. 아, 그렇다면 인기를 얻으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자르고 배당으로 잡아먹으면 되니까. 상석을 자르면 타이탄에 붙여서도 요거 7, 8배짜리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타이탄을 놓고 자 상석은 자르면서 노림수를 줄 수 있는 마필 중에는 1번 대산보배가 가장 좋죠. 자, 1번 대산보배도 아주 휴양 공백이 있었던 마필 아닙니까? 직전 경주는 휴양 후에 첫 번째
그 도전했던 경주였는데 4차권까지 올라오는 저력을 발휘했고요. 자, 이번에는 대산법의 그 컨디션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자, 스피드도 있고 탄력 있는 이러한 그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산보배가 자, 이번 공조의 1300에 맞춘 조교를 시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탄력이 나와주고 있다라면은 대산보배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겠죠? 자, 타이탄의 대산보배 여기에 9번 올데이 선행이면 분명한 것은 더 뛰는 마필이고요. 샤인 갤러퍼가 좀 재밌어 보이는데 선행마가 좀 은근히 많죠. 선행 경합이 일어났을 때 선행 마필들 앞선이 무너지게 되면 막판 선위권 중위권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4번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위 경마도 첫 번째 승부를 자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2경주부터 시작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2경주가 좀 재밌는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재밌는 마필들이 지금 조교가 잘 돼 있는 마필들이 지금 숨겨져 있기 때문에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자 지금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은 있어요. 인기만은 있지만 자 충마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경주에 배당으로 한번 붙어볼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8번 여왕꽃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인기 좀 없겠죠. 2번 붙여서 직전 경주에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인기 좀 없겠죠. 하지만 똥편성에서 들은 말이에요. 그것도 황금배지가 머리치는 황금배지한테 육마신이나 깨지고 들어왔던 마필이 구천석입니다. 이게 센 말입니까? 얘도 센 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 경주 잘하면 또 한 번 배당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자, 배당이 나올 때 본투인의 황금장군 87배, 배당이 나올 때 부산성킹의 슈퍼 플로잇 18.6배, 더 배당이 나올 때 워밍아트의 세이브 플로어 43배. 자, 그뿐만이 아니었죠. 많은 경주가 매주 매일 9월달부터 이어진 매주 고배당 역중이 10월달까지 이어졌고요. 또 11월 첫째 주에서도 고배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1월 첫째 주 1위 경마에서 80.5배가 나왔습니다. 게리마트의 노던스카이 기억들 아시죠? 한구라 제대로 때려먹었는데 자 이번에도 이번 2경주에서 뭐 80배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은 좋게 20배는 넘는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경주 자 1위 경마에서도 2경주의 한구라 제대로 때리면 또 한번 토요일에 이어서 자 2경주에서 상황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뭐 승부경주 먹으면 자 뭐 배팅을 무조건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금 관리를 해가면서 승부할 수 있는 경주 때려먹을 수 있는 경주에 따박따박 때려먹으면 그게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2경주 한구라 하는 경주 5전장에 끝장 보고 자 그 다음 승부경주 대비해서 자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0배 이상 준배당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2경주 기대하십시오. 필봉이가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3경주는 국산 육군 1000m 경주입니다. 자, 안 만들 경주죠. 7마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 조촐한 레이스 흐름인데 이번 경주는 크게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네요. 1번 다이아 터치, 2번 장상공주, 3번 관악정산. 또 뭐 기타 다른 마필들은 지금 세게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4번 티보잉이나 5번 늘품 이런 마필들이 아마 또 입사권에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마필의 기본 능력만 놓고 본다면 1번 3번 1번 이쪽에서 거의 마무리해질 것 같아요.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 3번 관악정선과 또 1번 다이아터치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마필 상태 이상이 없기 때문에요. 1번 3번 쪽에서 3경주는 거의 마무리가 지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배당이 나온다라면 물론 조성권 기수의 5번 늘품이나 또는 하만식 기수의 티보잉 쪽인데 늘품은 지금 뒤가 좀 짧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열심히 타고 아마 착순권임에 만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4번 티보잉도 아직까지는 이제 망아지 냄새가 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1번 3번 3번 1번 한방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4경주는 혼합 4군 경주입니다. 1000m 경주죠. 12두에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자 축이 있네요. 10번 벽두 왔습니다. 10번 벽두는 그냥 왔어요. 왜냐? 이 마필이 지금 사착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에이 설마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파랑주의보가 직전 경주 우승했잖아요.
거기에 톰크라이가 입상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벽두가 설마 이번에 편성 자체가 세고 상대가 좀 강한데 될까? 무조건 됩니다. 벽두는 그냥 왔죠? 왜냐? 이번에 벽두의 그 변화된 모습은 최상이에요. 이 여기 나와있는 12마리 중에서 가장 좋아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벽두 놓고 때리는 게 정답이고요. 파랑주의보 직진경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고 톰크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마필은 바로 8번이죠. 필봉이 가요보 4경주 라요 승부경주를 한번 때려드릴까? 라고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승부경주로 가져갈 수 있는 경주수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번 4경주에는 10번 벽두라는 마필을 가지고 항구라 하는 경주인데 자, 여기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항구라 시켜드릴게요. 바로 8번 스페셜 하버입니다. 직전 경주에 거세하고 나서 첫 출전이었죠. 거세 후에 첫 출전이었기 때문에 장추열 기수가 검어지고 요거 그냥 승부를 세게 안 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엄청나게 말이 좋아졌네요. 자, 그렇다면 8번 스페셜 하버 승부 불보도 뻔합니다. 무조건 때리는 거니까 10번 벽두에 8번 스페셜 하버 가지고 항구를 하는 경주, 그리고 2번 파랑주의보 4번 톰크라이 뭐 이두의 마필도 물론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방어 정도는 안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배당이 나온다는 얘기죠. 4경주는 벽두 가지고 항구를 하는 경주로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5경주는 국산주권 1000m 마령경주죠. 이세마 경주입니다. 엑스파일 승부예요. 자, 두 살짜리 마필들 앞으로 보여줄 거리 많이 있는 시네마입니다. 이런 경주가 재밌죠. 시네마필들이 쏴먹으면 배당과 연결이 되는데 자, 엑스파일에서 필봉이가 지금 항상 추천드리는 경주가 거의 하이군 시네마필들 한 두세 번 뛰어본 경주 마필들 아니면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 마필들 조교 때 얘는 그냥 왔다 너무 좋다 상태가 이 정도라면 이번에는 승부하면 무조건 되겠구나 이런 경주를 선택해서 해드리는데 그게 다 항상 짭짤하게 배당이 나와주고 있어요. 부산 선레이디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데뷔전에서는 풀빵이었는데 너무나 조교 때 좋았기 때문에 테이리엇이라는 강축에 붙여서 37.4배 쌍복으로 한방 때렸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워밍아트가 또 숨겨져 있는 복병 아니었습니까? 인기 9등이에요. 워밍아트를 대가리를 놓고 또 세이브 플라워를 때려서 43배를 또 엑스파이드에서 때려드렸고요. 자, 지난주에는 게리마트를 놓고 때리면서 노던스카이 80.5회 또 때려드렸죠.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그냥 최근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전으로 넘어서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배당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필봉이하고 함께 해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이 괜히 필봉이 감사합니다. 필봉이한테 전화하시고 필봉이한테 고맙다고 연락하시고 하는 분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재미를 많이 보셨고 그만큼 많이 돈을 먹었기 때문에 필봉이한테 고맙다고 말씀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그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5경주 엑스파일 승부예요. 시네마필 중에서 데뷔전에서는 풀빵이었던 마필들이 이번엔 엄청나게 좋네요. 자, 바로 요런 마필들이 제2의 부산성 레이디가 될 수 있고 제2의 워밍하트가 될 수 있는 마필 아닙니까? 자, 그러면 때려봐야죠. 분명한 것은 배당이 좀 나올 수가 있죠. 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더더욱 노림수를 줄 수 있는 조교우수 마필 한번 걸렸다 하면은 작살나는 겁니다. 필봉이 엑스파일 슬로건이 뭔지 아시죠?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다. 바로 이번 경주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에요. 자, 항구라 해야죠? 5경주 배당으로 때립니다. 필봉이 함께 5경주 엑스파일 승부에서 지난주에 엑스파일 적중에 이어서 또 한번 엑스파일 승부 적중의 길로 모시겠습니다. 레이스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자, 마이티 홍콩이라는 아주 도주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티 홍콩이 선행을 내빼면서 레이스 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 그러다 보면은 선행 나갈 수 있는 2번 장수 비마나 또는 뭐 10번 예스보이 자, 많은 마필들이 지금 선행을 나갈 수가 있는데 뭐 9번 최고도전도 있고요. 여기에 또 7번도 선행 나갈 수 있죠. 물론
기타 다른 마필들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3번 대하무선까지도 선행을 나갈 수가 있는데 경주거리가 1200이라 단거리 레이스에서 자 선행 나가는 말이 유리한 거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강선행마가 많은 경주에서는 선행마필들이 비비고 그냥 몰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런 경주에 바로 때려먹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인데 선위권, 중위권에서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들이 유리한데요. 바로 6번 너미드마 조교 때 상태 너무 좋았고요. 5번 선시커 그리고 점핑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죠. 7번 프라이 빛나온 이 7번 마필 프라이 빛나온이라는 마필은 4세에 데뷔했습니다. 4살짜리 말이에요. 지금 54점 박찬서 마방에서 이거 아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왜냐? 2살 때, 3살 때 데뷔를 해서 자, 지금 거쳐오는 과정이라면 이 7번 같은 경우에 마필을 아껴가면서 썼겠죠. 하지만 4살에 데뷔를 했고 또 4살에 데뷔를 해서 이제 한 달만 지나면 11월, 12월만 지나면 5살이 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아낄 이유가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프라이 빛나오니 5군 경주에 출전하지, 아, 6군 경주 출전 안 하고 5군으로 계속해서 지금 고집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번에 찬스입니다. 자, 중위권 출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저의 찬스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 마필들 싹 잘라내고 되는 마필은 5번, 6번, 7번 3마리다. 자, 축이 누구냐? 6번이죠, 너미도마. 6 놓고 5번, 7번 2마리만 때리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7경주 세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자, 1위 경마, 요번 경주 7경주 정말 재밌네요. 와, 오늘 일요일 경마는 매 경주가 다 승부 경주 같습니다. 그만큼 혼전도가 높고요. 또 매 경주 조교가 잘 되어 있는 복병 마필들이 아주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번 7경주를 선택을 했는데 자, 이번 7경주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들이 많이 있죠. 많은 마필들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 이번 경주는 조교가 잘 되어 있는 마필 딱 3마리가 있어요. 딱 3마리. 나머지 마필 싹 자르고요. 조교가 잘 되어 있는 3마리의 마필만 가지고 승부를 합니다. 재미있겠죠? 자, 구멍수 없죠? 세 마리만 가지고 승부를 하는데 구멍수가 뭐가 필요합니까? 필봉이는 다섯 군정, 여섯 군정 끌고 가는 그 예상가가 아니에요. 고배당을 적중을 해도, 구구구 적중을 해도 두 군역 안에서, 세 군역 안에서 항상 끝장을 내지 않습니까? 많은 군역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자, 저배당이라고 해서 단방? 그건 아니죠. 단방이 쉽지가 않습니다. 경마는요, 단방을 때렸을 때 단방이 들어오면은 그건 감사하죠. 하지만 단방같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10원짜리 배당이 부러지는 게 경마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때리고 받치는 경주는 가능하죠. 또 고배당이 나온다고 해서 7군역, 8군역, 뭐 많게는 10군역까지 쫙 깔고 가는 그런 예상가들도 몇몇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예상하지 않습니다. 자, 저배당은 저배당대로 깔끔하게, 고배당은 고배당대로 필보이가 원하는 구멍수 안에서 세 구역 안에서 혹은 많게는 네 구역 안에서 끝장을 봅니다. 이게 필봉이의 예상인데요. 이번 7경주에서도 자, 지금 조교가 잘 되어있는 마필 딱 세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세 마리 갖고 세 구역이면 끝나겠죠. 세 마리만 가지고 세 군역이라는 거는 복조로만 엮어도 세 군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 분명한 것은 한구라 할 수 있는 경주예요. 왜냐? 인기 마필이고 뭐고 싹 잘라야 돼요. 마음에 안 듭니다. 좋은 건 딱 세 마리인데 그 중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도 있고 인기를 못 끄는 마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조로 엮이면 이게 바로 배당이 나올 수 있죠. 자, 세 마리만 가지고 승부합니다. 이번 7경주 무조건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주죠. 조교잘돼 있는 세 마리의 마필로 팬 여러분들에게 7경주에서 한 번 더 배당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8경주 대통령배 대상경주입니다. 국산 1군 2000m 경주로 펼쳐지죠.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들 7마리, 서울을 대표하는 마필 7마리가 같이 지금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데 마필의 능력이나 세기만 놓고 보면 8번 당대불패가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자, 외산마 1군 마필들, 강자급 마필들 다 때려잡는 마필이 당대불패입니다. 당대불패가 터프이니 당대불패한테 깨지잖아요. 그 정도로
센 말입니다. 당대불패. 자, 이 당대불패 5연속 우승에 도전을 하면서 요번 경주 대통령배까지 섭렵을 한다라면은, 자, 부산 광역시장배 먹었죠. 그 다음에 오너스컵 먹었죠. 대통령배까지 먹는다. 그러면 그랑프리까지 욕심을 내보지 않을까요? 자, 당대불패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승마입니다. 조계장에서도요, 당대불패 뛰어다니는 모습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자, 뭐 무슨 말이 괴물입니다. 괴물. 앞으로 내년 그리고 후년까지는 아주 여유있게 지금 뛰어줄 것 같은 그러한 예감이 들고 있고요. 자, 지금 이 순간도 당대불패에게 강력하게 지금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데, 마필 상태는 여전히 좋죠. 마방에서도 지금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당대불패에게 강력한 도전장을 던질 수 있는 마필은 7번 지금 이 순간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자, 이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 중에서는 4번 경부대로가 상태가 너무나 좋네요. 당대불패와 경부대로 여기 두 마리가 지금 상태가 좋은데, 경부대로가 직전 경주에 후지기수가 기승을 해서 라이징 글로리한테 덜미가 잡혔고, 또 지금 이 순간에게도 졌죠. 자, 이번에 서력을 하기 위해서 출전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후지기수가 외곽을 돌고 외곽 돈만큼 진 거고요. 이번에는 게이트가 4번으로 올라서면서 그만큼 좋은 조건에서 자, 경주를 치러 나갑니다. 이 경부대로는 아직은 2군마입니다. 1군마가 아니에요. 지금 점핑 출전해서 계속해서 1군 무대에 지금 뛰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아직까지는 2군이에요. 1군마가 아니기 때문에, 자, 1군 강자급 마필들을 과연 경부대로가 맞짱을 깠을 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볼 만하죠. 라이징 글로리도 지금 점핑 출전했죠. 자, 직전 경주 농림수산식품부 장간배 대상 경주 2차기였고요. 또 라이징 글로리가 코리아 로크스도 먹었습니다. 자, 지금 1억짜리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라이징 글로리 지금 때려볼 만한 값어치는 있는데, 조교시키는 모습에서는 라이징 글로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마필이 지난번에도 조교시키는 모습 봐서는 좀 아니었는데 뛰는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게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라이징 글로리 요마필까지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최고 요주의 보병이 있죠. 바로 14번 노벨 폭풍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자, 직전 경주에 필봉이가 이 노벨 폭풍을 좀 노렸습니다. 라이징 그때 당시에 경부대로를 같이 유병복 조교사가 노벨 폭풍이 너무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벨 폭풍을 지금 때리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지금 출전을 시켰는데, 슐렉터 기수가 완벽하게 닥치라고 말았어요. 자, 이번에 노벨 폭풍이 지금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배당마입니다. 자, 그래서 14번 노벨 폭풍은 배당마필로 지금 안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당대불패의 지금 이 순간 7번 8번 대상 경주, 대통령배 대상 경주지만 배당은 많이 나와야 2점대죠? 20원대. 적게 나오면 10원대입니다. 최저 배당으로 빵 뚫릴 것 같아요. 뭐 기타 나머지 마필들이 두 마리에 붙여서 골고루 팔려나가는 건데, 아마 7번, 8번, 8번, 7번 두 마리가 거의 10원에서 20원대로 최저 배당으로 팔릴 것 같아요. 자, 대통령배였기 때문에, 대상경주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을 좀 끌었는데, 웬만하면 7번, 8번 두 마리 싸움으로 압축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산마들이 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당대불패를 놓고 지금 이 순간 때리는 건 맞지만, 자, 지금 부산마필 중에서는 4번, 10번 거기에 14번까지도 노림수를 줄 수 있는 마필로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현장에서 부산 마필들 중에 컨디션 좋은 놈이 있으면 한 번 더 현장 승부를 한번 때려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대통령배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구경주는 국산 4군 1800m 별정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8마리의 마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도 지금 가파른 상승세의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마필이 있죠. 7번 바다돌풍. 57kg의 부담 중량이 조금 무겁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컨디션 좋고요. 1번 신흥여장은 직전 경주에 이거 완벽하게 지금 빼먹은 마필 아닙니까? 김정준 기수 기승시켜갖고
자동 가꾸시. 자, 실전을 통해서 경주거리를 적응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자동 가꾸시 시켜놓은 마필 신흥여장이 되겠고, 여기에 또 8번 라이징맨까지도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데, 자, 1번 신흥여장도 웬만하면 그냥 온 것 같죠. 편성 자체도 그렇게 강한 강편성이 아니고, 또 출전한 투수도 많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신흥여장이 문세영 기수 기승해서, 자, 이번 경주 때리는 거 맞는 것 같네요. 1번 신흥여장과, 자, 지금 7번 바다돌풍, 8번 라이징맨. 자, 3파전 구도로 쭉 압축이 가능하고, 자, 후지 기수가 조금 무섭긴 한데, 6번 두들고까지는 지금 관심권으로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는 경주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타 다른 마필들은 안 될 것 같죠? 능력상 한수 아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타 다른 마필들은 좀 잘라내고 신흥여장, 바다돌풍, 라이징맨, 여기에 배당은 6번 뉴돌격이다 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 10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 1700m 결정경주죠. 오늘 1위 경마의 메인 승부처, 자, 하이라이트 승부 A급 승부처 되겠습니다. 가장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이기도 하죠. 이번 경주도, 자, 지금 그 중배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그 경주 편성 맞습니다. 능력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 10번 파워데시가 앞으로 좀 많이 뛰어줄 수 있는 말인데, 이기회 기수가 기승을 했다. 믿음이 안 가죠? 57kg의 부담 중량도 믿음이 안 갑니다. 이 10번 파워데시, 자, 요마필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완벽하게 풀빵이었는데 아직까지는 회복이 좀 덜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 10번 파워 대시는 뒤로 자르겠고요. 오히려, 지금 노림수를 줄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경주거리 1700이 지금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경주거리 1700에서는,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400은 순발력도 필요하지만, 뒤심 있는 마필이 유리하다. 1700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 나가는 마필이 유리해요. 근데, 선행만 나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또, 지구력이 받쳐줘야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번 10경주 아차 잘못하면은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도 많지가 않고요. 자, 요런 경주는 누가 먼저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분명한 것은 직전 경주 대비 마필의 컨디션이나 스피드, 탄력감이 한 단계 더 끌어올려져 있는 이러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승부로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메인 승부처, A급 메인 승부처, 필립의 행복전선, 복승식은 42.7배였죠? 하지만 쌍승식은 74.9배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다비의 슈퍼양키가 294.8배예요. 복승식 95.7배였고요. 자, 그게 바로 메인 A급 메인 승부였거든요. 푸른 에너지의 야풍은 어땠습니까? 요거는 147.3배예요. 복승식은 59배였고요. 이게 바로 메인 승부입니다. 자, 메인 승부라는 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필봉이가 그만큼 자신있게 고배당으로 붙어볼 수 있는 경주가 바로 메인 승부인데, 이번 10경주에서 바로 그와 같이 또 한 번 더, 한 번 더 배당으로 팬 여러분들에게 10월 2주차 경마에 일요일 경마에서 메인 승부처에서 한 번 더 배당으로 때려드리면, 자,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요일이 되겠습니까? 팬 여러분, 필봉이 꼭 기억하시고요. 필봉이와 함께 10경주에서 배당으로 한 구나 제대로 때려먹고, 자, 집에 들어갈 때 맛있는 통닭 한 마리, 오른손에는 맥주 한 캔 들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맥주 한잔 하면서 통닭다리 뜯고 얼마나 좋아요. 이겨야 그런 행운도, 그런 행복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면 그런 행복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경주, 먹을 수 있는 경주, 10경주에서 한 구나 하셔서 집에 들어가실 때 맛있는 거 많이 사갖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10경주 필봉이와 함께 한구라 하면서 1위 경마를 종식시키기 바랍니다. 자, 10경주 A급 승부를 보십니다. 네, 11경주,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국산 3군 1400m 핸디캡 경주고요. 13두에 마필 나와 있는데, 요번 경주에 충마로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있죠. 10번 우승복. 자, 이 10번 우승복이 직전 경주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불었던 말이에요. 자, 머리 팔렸던 말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지난 10월 16일 당시에 필봉이는 우승복이 머리 팔렸지만 우승복을 잘랐습니다. 얘는 안 된다! 조교 때 걸음이 마지막에 한 발 쳐주는 걸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우승복을 잘랐죠. 그리고 맞춰드렸는 경주가 와하하의 명수지 아닙니까? 배당 짭짤하게 먹었습니다. 복승식 33배, 쌍승식 70배,
짭짤하게 먹었죠. 바로 이 우승복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승복을 잘라내면서 와하하의 명수제를 제대로 한방 때리면서 먹었는데 오늘은 우승복 축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우승복 놓고 때리는 경기 맞고요. 아, 지금 후차권 싸움에서는 뭐 3번 최고탄생, 6번 브레이브마하, 2번 대동제일, 13번 크립토벨 정도가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고, 아, 8번 팍스코가 지금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있죠. 최근에 자 걸음이 꾸준히 지금 늘고 있는데, 자, 이 아베기수를 지금 태웠다. 자, 이거 아베기수가 아니라 조금 더 능력 있는, 말을 좀 잘 타는 그러한 기수가 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베가 타네요. 차격이 차라리 이번 경주에 조경호 기수라도 좀 태워봤으면 하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팍스코 상태는 많이 호전이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팍스코가 이번에 아베 기술을 태워서 한 번 더 때려봐서 승부가 안 되면 그때는 기승 기술을 좀 바꿔서 승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볼 수 있죠. 자, 10번 우승복 요거는 상태가 좋으니까 충분히 인정하고요. 자, 6번 브레이브 마하, 3번 최고탄생, 2번 대동제일, 13번 크립토벨 요쪽으로 승부수를 좀 던져보는데, 좀 주력으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은 13번 크립토벨 한 번 더 승군전에 관계없이 노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직전 경주 우승에 여세를 몰아서 한 번 더 때려볼 가치가 있는데 여전히 최상위 컨디션 좋고요. 또 탄력감이 다 상당히 좋습니다. 13번 크립토벨 관심마필 배당마필로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월 11일 일요일 모든 예상이 끝났습니다. 자, 11월 2주차 경마, 일요 경마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가 좀 많아요. 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많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좀 조심해서 신중한 그러한 그 배팅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일요 경마에서요, 우리 팬 여러분들, 지난주 일요 경마 대박의 영광을 한 번 더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팬 여러분들, 필봉이 함께, 자, 일요 경마에서 또 한 번 배당으로 대박을 잡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구라 멋지게 하는 날, 일요 경마 멋지게 한구라 하시고요. 대박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필봉이가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2주차 경마 모든 예상이 끝난 가운데 다음 주 11월 3주차 경마는 더 열심히 조겨보고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좋은 마본을 가지고 인사 올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자, 건승하시고요. 행복한 일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